아니 오늘 소식 들었어요? 토트넘 라우타로 마르티네즈 뭐 오피셜이라던데? 이거 진짠가 이거? 그 다음에 뭐 메시 파리 생제르맹 거의 확정 아닌가 그것도? 아 재밌습니다. 루카쿠 첼시도 확정이고 지금 와 김민재 페네르바체 좀 난리 났다 지금.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너무 꿀잼이고 이적 시장 뭐 재밌고 하니까 내가 한번 이적 시장을 다 반영해가지고 아직 오피셜 안 뜬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상? 한번 다 짜보고 한번 결정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구독! 알림 설정! 알지? 지금 파리 생제르맹, 첼시, 토트넘 핫하잖아. 뭐 토트넘 이번에 로메로 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라우타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맨유도 괜찮네. 맨유도 지금 산초 바란. 파리 생제르맹이 뭐 사실상 지금 뭐 1대장 현실 피파 중이잖아.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라인업이? 메시, 네이마르, 음바페 뭐야 이게? 그냥 사실상 지금 현존하는 공격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 3명 아니야? 여기 이제 베이날둠 들어가지고 베라티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라모스에 이제 여기 마르키뉴스. 와 야 이게 아니 너무한다 이거. 아니 너무하네. 여기 이제 골키퍼 돈나룸마까지. 아 이건 지금 이게 파리 생제르맹. 네. 뭔 팀이냐고요? 잡팀 같죠? 현역팀입니다. 현역 클럽팀. 베라 아 근데 베라티는 근데 좀 피파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나? 포그바 링크 있다고? 아이씨. 아니. 아니, 일단 그냥 느낌만 보는 거니까 이걸 하겠다. 그런 건 아니고. 아니, 근데 포체티노는 이 팀 데리고 우승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감독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냥 대충, 아, 오늘 선발은 뭐 메시, 은바페, 네이마르. 그래, 화이팅! 감독님 전술은요? 화이팅! 아무튼, 네. 아무튼 이거 파리 생제르맹. 맨유 가자고, 맨유? 맨유, 한번 가보자, 그래. 맨유 한번 가보자. 다 바란 넣어주고, 카바니 넣어주고. 와, 씨. 와, 이거 미쳤는데? 포츠 산초, 와, 양발이네. 근데 여기도 좋아 보인다. 그 다음에 이제 맥토미니. 맥토미니가 또 피지컬 깡패더라고. 나쁘지 않네. 이번에 토츠 페르난데스 나쁘지 않다던데. 와. 오. 와. 괜찮은데? 맨유 좀 괜찮은데? 스탯은? 왜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그 걔네 메가야 너무 느리지 않나? 아, 너무 느려. 맞아. 그나마 괜찮네. 근데 스탯이 나쁘지 않은데? 메가이어가 주장인데, 뭐 어쩌라고. 그럼 달리기 연습 좀 하든가. 쇼는 센터백도 가능하다고? 아, 그치. 쇼는 또 유로에서도 센터백도 섰고 그랬는데, 잠깐만. 와, 지린다. 와. 아 좋다. 바람이 또 오른발잡이니까 이거 괜찮네. 그러면 왼쪽 윙백 누구 써? 텔리스. 이제 오른쪽에 이제 윌리엄스? 아 완비사카. 뭐야 급이 어떻게 딱 맞아. 와 개소름. 급이 안 보고 맞췄는데 그냥 맞춰버렸네. 아 골키퍼 돈나룸마구나. 아 소쿠스 있네. 안된다 이거 안된다. 핸더슨 써야겠다. 딘 핸더슨. 핸더슨 급여 좀 많이 낮은데? 상위 시즌 쓰면은 조던 핸더슨. 조던 핸더슨 어떻게 골키퍼 장갑 안되나? 얘 쓸만하나? 어때요? 괜찮? 급여가 남네. 아 불편한데. 뭐 할거 진짜 할건 아니니까. 근데 대야 그냥 쓸까? 그래 대야 그냥 써. 이거지. 아무튼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거? 맨유 현역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. 자 마지막 토트넘 가보자. 토트넘 해리케인 넣어야 되나? 와 이거 진짜 한번 써보고 싶다. EPL 득점왕 해리케인 아니야 이게.
라우타로 나포 세일이라고? 찌라시로 확정 난 거임? 에이전트 라우타로의 토트넘 이적설 부인 인테레스 행복. 그래 거기서 행복해라. 아무튼 그러면 토트넘은 넘어갈게요. 라우타로 안 온다니까. 이거 두 개로 마무리할까 그러면? 첼시까지 해볼까? 현역으로? 루카쿠. 이것도 솔직히 써보고 싶긴 하다. 이게 진짜 탱크란 소리가 있던데. 몸싸움 130, 밸런스 123. 다가오면 그냥 이제 어깨빵으로 조지는 느낌으로다가 루카쿠 베르너 투톱 딱 박아주고 중앙에 하베르츠. 마운트? 아, 얘 너무 휴지컬인데? 아 근데 첼시가 현역 애들이 좀 피파에서 쓰면 안 되는 애들 많아. 지에흐 뭐 캉테 뭐 이런 거, 조르지뉴, 어? 이런 애들 피파에서 쓰면 안 돼. 아 뭔가 좀 애매하네요 첼시는 피파에서 쓰기에는. 그냥 이거 두 개,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 고르자. 파리 생제르맹 할까 맨유 할까 투표할까요? 자 1번 PSG, 2번 맨유. 투표 시작. 아, 앙카라 메시, 앙카라 메시, 저 해설하시는 분 숨 넘어가시지 않을까?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해. 앵무새 데리고 놓고 해설시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? 아, 자 종료할게요. PSG 145명 대 맨유 47명. 포그바는 가능성 낮다고. 그러면 드락슬러? 괜찮네. 와 슈팅 봐라 이거. 야무진데. 궁금한데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다. 자 그래요 아무튼 네. 이 팀으로 그러면 갈까? 가는 걸로. 네 확정합시다. 오케이.